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첫 번째 시간이라고 해서 뭐 선생님 좀 널널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러면 6번 만에 절대 종강 못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990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기조가 현장 강의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면 뭐 굳이 기출 문제까지 강의를 듣는 건 저는 뭐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 강의로 기출문제 강의를 듣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강으로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진짜 다 듣지 말고, 이제 발을 좀 움직여가면서 자기가 틀린 문제 위주로 그렇게 설명을 듣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사실 뭐 9급 기출문제는 여기 990문제가 실려 있지만 정상적으로 수업하신 분들은 990문제 중에서 강사 설명이 필요한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5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50문제에서 100문제를 이렇게 전부 설명 들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장수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빨리 이걸 끝내는 방법은 진짜 너무 강의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문제 풀고 정리하고 복습하고 이 힘을 키우지 않으면 모든 걸다 강의에 의존해 갖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솔직히 2년 동안 강의 들어도 안 됩니다. 한국사는 그나마 압축형 정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다른 과목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가 100강, 120강 됩니다. 선생님들이 기출 강의 꼭 들으라고 합니다. 기출 강의만 60강, 80강 됩니다. 1년 내도록 강의 들어도 그거 다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빨리 이거 끝내고 싶으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힘,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보이죠? 난이도 하는 진짜 쉽습니다. 이거는 난이도 하는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단순 실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설명하는 게좀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난이도 하는 동그라미 하나짜리, 자, 요거는 이제 990문제 중에서 한 350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 두 개짜리. 자, 이게 이제 난이도 하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난이도 중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문제가 이제 바로 이 난이도 중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 중이나 난이도 상은 그래도 꽤 어려워요. 적은 난이도 중이나 난이도 상은 다 합쳐보면 이게 한 180문제 정도 되는데, 저거는 사실 재시생들은 몰라도 초시생들은 설명을 안 들으면 사실 쌈박하게 이해가 잘안 됩니다.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강사 도움을 조금 받는 게 좋겠다. 알지만 문제 풀어서 맞았지만 그래도 강사 설명을 좀 듣는 게 조금 괜찮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내년도에 이제 서울시를 따로 출제를 안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경찰을 제외한다면 국가고시센터를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이제 국가고시센터에서 작년 하반기가 한번더 있었으니까 토탈해서 이제 200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200문제를 이제 단원별로 분석을 했더니까, 자, 여러분 선사시대의 전개, 구석기 신석기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6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고조선과 초기 국가, 자, 여기서 이제 6문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단원 1에서는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아주 가끔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원 1은 국가고시센터는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대 정치, 이 고대 정치가 지금 시험 받칩니다. 자, 이 중에서 삼국시대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삼국시대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은 통일신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통일신라보다는 발해가 훨씬 더잘 나옵니다. 실제로 비중이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업 나가는 이 범위에서는 대략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지금부터. 자, 어디냐면은 자, 팔쪽 갑니다. 팔쪽. 자, 팔쪽이 이제 2번에 보시면 1960년대 전반에 자, 남북한에 자,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확인해 준 유적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든 강사들이 자,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출제되고 나서 이제 사후적으로 수업하는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출문제 풀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풀고 이렇게 하면 시험 치러 가면 20문제 중에서 18문제, 19문제는 뻔히 자기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국가직 구급처럼 극단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18문제, 19문제는 뻔히 여러분들이 아는 거고 틀렸으면 실수를 한 거죠. 근데 한 문제나 두 문제는 항상 창의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기출이나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문제가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걸 푸는 방법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공부하는 건 저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문제를 평상시에 풀다 보면 문제를 잘 몰라도 문제를 푼 힘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지금 2번 문제는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좀 드리죠. 자, 구석기 유적지가 지금 여러분들 뭐 보는 교재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저는 구석기 신석기 유적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만 제가 올려놨지만 보통 자, 우리 공식 기본서를 보면 구석기 유적지만 3, 40개 정도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나머지는 이름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나마 뭡니까? 여기서 뭐가 발견됐는지 알아야 되는 정도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다. 나만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공주 석장리 유적이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1960년대 이 공주 석장리 유적은 바로 이제 남한에서 최초로 자, 여러분 구석기 유적지임을 확인시켜 주는 게 바로 공주 석장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공주 석장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이거와 비슷한 게 이제 북한의 뭡니까? 여기는 웅기 굴포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갑니다. 4번 문제. 자, 여러분 4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올해 서울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여러분 구석기인들은 어디? 동굴이나 자, 그다음 이제 바위 그늘. 자, 그다음 이제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자, 그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은 자, 뭐가 틀렸죠? 밭농사가 틀렸죠. 밭농사가 틀렸습니다. 흔한 말장난을 친 거죠. 농경이 시작된 건 언제라고?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조피 수와 같은 잡곡류를 경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고인돌과 돌돌 무덤은 청동기 시대고. 동그라미 4번에 자, 가로날 도끼 처음 들어보죠. 하지만 가로날 도끼가 뭔지 몰라도 자, 주먹 도끼나 가로날 도끼는 이거는 뭡니까? 구석기 유적지에서 나오는 건데 옆에는 민무늬 토기. 이 민무늬 토기. 자, 토기 문화가 시작된 것 자체가 언제입니까? 신석기 시대죠. 그다음 민무늬 토기는 자, 우리나라 한국에서 뭡니까? 청동기,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 2번과 4번은 그나마 자, 그나마 그게 이 정도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갑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맨 앞에 보면 한국사의 바른 이해가 있는데 이거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지금까지 자, 여기 보세요. 자, 5년 동안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990문제 중에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7급도 딱 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3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좋은 말 나쁜 말 고르는 문제라는 거죠. 자, 1, 2, 3, 4번을 잘 읽어보면 뭔가 좀 이상한 문장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사료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신뢰할 만한 것이냐. 자, 우리 기본서에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글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실려있는 걸 제가 그대로 뺏겨다가 올려놨습니다. 자, 이번에도 상평통보 가지고 제가 모의고사에 냈으니까 대다수의 강사들이 이제 상평통보를 인조대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 저는 이제 그게 사료적 근거가 거의 없거나 약하다고 보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다른 강사들이 막 그 애들이 이제 우리 모의고사 파급력이 크긴 큰가 봐. 완전히 사방에서 이제 그 강사 카페나 뭐 이런 데를 들쑤셔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어쩔 수 없이 상평통보에 대해서 입장을 다 밝히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상평통보가 우리는 숙종 때부터라고 자, 인조 8번째 조선통보는 인조. 상평통보는 숙종 때 주조된 게 우리는 확실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알고 보니까 나 말고 한두 명의 강사를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의 우리 노량진 강사들이 인조 때라고 가르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강사들이 입장 표명을 하는데 막 사료를 이야기해요. 근데 사료를 이야기하는 걸 봤더니 1910년에 만들어진 증보 무덤 비고가 가장 강력한 사료야. 근데 그 당시에 인조 때 승정원 일기나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에는 당시 사료는 이게 없어.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게 없어.
상평전이란 단어는 있어도 상평통보란 이 표현이 없거든. 자, 같은 사료라고 하더라도 인조로부터 250년, 300년 정도 지나서 나온 사료를 신뢰할 것이냐. 그 다음에 당시 인조실록이나 인조 때 승정원 일기나 이걸 신뢰할 것이냐.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예를 든 게 그거야. 봐봐. 동그라미 1번 봐봐.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이걸 역사적 사실로 판단. 우리가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 사료의 진위. 그 다음에 이게 과연 뭡니까? 당시 시대 상황에 믿을 만한 사료인가? 이런 걸 우리가 뭡니까?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나머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은 자 지금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한국사의 발음이에 이거 공부해야 됩니까? 좀 애매하죠. 저는 굳이 시간 내갖고 이거 강의 듣고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거의 좋은 말 나쁜 말 수준의 문제라는 거지. 알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문제가 나와도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나온다. 그 다음에 나와도 좋은 말 나쁜 말 고르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힘 빼지 말자.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7번하고 10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번 보시면 이게 이제 계리직 문제인데 이걸 틀렸다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오 스님 여기서 저는 구석기 시대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구석기 시대라고 알았으면 답이 안 나오죠. 기역니은 디귿 리을 한번 보세요. 니은과 리을은 뭐예요? 청동기 시대죠. 아니 선택지를 잘 보라고. 봐봐요. 기역과 디귿은 뭐야? 신석기 시대에 이미 나타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은 뭐예요? 청동기 시대고. 그렇죠? 근데 주어진 지문을 봤으니까 시족별로 대략 20, 30명씩 무리를 지어서 사냥, 물고기잡이, 채집 등을 행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했답니다. 자, 여러분 농경이란 단어를 써주면 여러분들이 너무 확실히 알 것 같으니까 이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신석기 시대 그 전반기에 당시에 뭡니까?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아니 우리가 신석기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족 사이인데 그 부족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혈연 집단, 시족이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했다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농경이란 단어가 없어도 자, 이거는 청동기 시대보다는 신석기 시대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동그라미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보면 봐봐요. 이게 자, 여기는 뭐라고? 청동기 시대 마을 취락을 보면 환호나 목책, 방어 시설을 갖춘 경우가 자, 나타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청동기 시대 유적지가 우리나라 수백 개인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아둘 만한 것은 뭐라고? 부여 성국리. 알겠죠?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여주 흐남리. 이거 뭐야? 타나미가 발견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는 타나미가 나온 이 두 개는 뭐라고? 변홍사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주 흐남리나 울산 검단리 그러니까 여기는 부여 성국리나 울산 검단리는 뭐예요? 이거는 자 여기는 이 방어시설을 갖춘 마을 취락 모습이죠. 알겠습니까?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10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10번 문제를 보시면 봉산 집탐리가 나왔습니다. 잡곡류를 경작했답니다. 그 다음에 가락바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확실하죠. 자 뭡니까?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야 시험이 나왔으니까 대부분의 강사들이 여기는 흑요석을 가리키죠. 하지만 당시에는 뭡니까? 강사들이 수업시간에 흑요석 이야기를 거의 안 할 때입니다. 우리 기본서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본서에 귀퉁이에 조만하게 나오지만 그렇게 주목해서 가르치지 않던 시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푸는 게 문제가 없나요? 흑요석 몰라도 기억 뭐예요? 자,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한 게 언제입니까?
청동기 시대 이후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환우나 목철, 이거 청동기 시대 이후의 마을 취락 모습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신석기 시대 집자리와 청동기 시대 집자리가 다르죠. 이건 동그라미 4번은 누가 봐도 뭡니까? 청동기 시대 이후의 집자리의 특징이지. 그러면 10번은 흑요석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는 3번을 정답치는 게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저한테 수업을 조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공부해서 알아서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대가리가 지금 IQ 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IQ 세 자리는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문제 풀면서 사고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왜 문제 푸는 걸 강조하냐고. 이론을 넓혀가지고 문제를 많이 맞는 건 진짜 한독도 없습니다. 진짜 1년 내도록 공부해도 모자라요. 왜? 시험은 항상 출제위원들은 고민한단 말이에요. 한두 문제 변별력을 주는 문제를 던져주는데 그 한두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공시에 기출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능이나 한능검이나 이상한 데에서, 옛날 국비유학생 문제나 이런 데에서 자꾸 창의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죠. 수험생들이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다 공부하려고 하면 한도도 없다는 거죠. 약간의 문제 푸는 교과서 기본 개념하고 약간의 문제 푸는 요령만 있으면 충분히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9급에서, 9급, 7급에서 이 정도 문제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하는,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한다. 우리 7, 9급에서는.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흑요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흑요석은 구석기 유적지에서도 나오고, 신석기 유적지에도 나오고, 청동기 유적지에도 나오고, 심지어 발해 유적지에도 나옵니다. 흑요석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신석기가 아니라는 거지. 흑요석은 있잖아요, 특별히 가공을 하지 않고도 화살촉이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요긴한 놈이에요, 이놈이. 그런데 이 흑요석은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흑요석이 발견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작년에 출제됐던 뭐 양구의 상무룡리, 그 다음 뭐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우리나라 자 뭡니까, 신석기나 구석기나 발해 유적지나 고구려 유적지에서 흑요석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어요. 이 흑요석은 자 신석기 유적지 양양 오산리에서 발견된 흑요석은 원산지가 이 백두산이야. 백두산이 화산 활동하잖아. 그럼 그게 백두산이 빵 터져갖고 양양 오산리까지 날라왔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백두산 일대에 있는 어떤 집단과 양양 오산리에 있는 신석기 시대의 어떤 집단이, 이게 굉장히 요긴하니까 식량이나 이런 걸로 교역을 통해서 뭡니까? 이까지 흘러 들어온 거지. 이렇게 보는 게 이게 고고학적으로 합리적 접근이라는 거지. 알겠죠? 부산 동삼동에서 나온 그 흑요석은 원산지가 일본의 규슈 나가사키랍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상당히 이 부산에 있는 신석기 유적지에서 일본의 나가사키 규슈가 원산지인 흑요석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 신석기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원거리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고고학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그걸 알아서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그걸 몰라도 이 문제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구석기 신석기는 문제 쉽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15번 문제. 자, 이거 전부 뭐죠? 신석기 유적지죠. 맞습니까? 전부 신석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지상가옥에서 거주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땅을 상당히 깊게 봤죠. 우물 1m나 자, 또는 뭡니까? 1m 이상의 우물 팠단 말이야. 반지하 형태란 말이야. 자, 근데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의 움집은 어떻습니까? 거의 지상가옥에 가깝거나, 알겠죠? 아예 움이 없는 형태도 있죠. 그러면 이게 동그라미 1번은 언제 모습이야? 청동기 시대 이후의 모습이지. 오케이, 말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각종 수리시설이 축조되었다. 자, 이 수리시설은 벼농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리시설은 어디입니까? 철기시대, 김제벽골제나 제천의림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청동기시대부터 벼농사가 시작됐고, 자, 이 벼농사를 하려다 보니까 수리시설이 필요했을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청동기시대 만든 수리시설은 현재 남아있는 게 없고, 지금 김제벽골제니 제천의림지니 이런 저수시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철기시대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조개무지 폐총. 자, 이게 뭐죠? 이게 신석기 시대에, 자, 이런 뭐라고? 신석기 유적지에서 흔히 나오는 게 뭐라고? 바닷가, 조개무지 폐총 유적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부산동 삼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방어시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환호나 목책 같은 이런 방어시설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언제라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집자리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것이.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자, 뭐 문제들이 다들 뭐 진짜 어이없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 뭐 하는 그런 생각 좀 들고, 자, 16번 16쪽에 보면 21번과 25번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21번. 21번 봤으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 동그라미 1번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그러면 어디?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이건 이제 구석기 시대인데 동그라미 3번에, 자, 내가 이 문제를 너무너무 쌤 이게 뭐 난이도 하지? 이게 왜 난이도 중합니까? 동그라미 3번 같은 용호동 유적 잘 못 들어본 단어가 나와도 낚이지 말란 말이야. 낚이지 말란 말이야. 쌤 이번 기회에 용호동 유적 외울까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문제를 풀면서 합리적으로 정답. 자, 이 공시라고 하는 세계는 수험 세계잖아. 수험 세계, 객관식 수험 세계는 뭐야?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정답을 맞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그게 장땡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들이 뭐 쌤 제가 우리 연구실에 전화해요. 쌤 제가 한국사 목표가 만점이 목표인데 쌤 강의를 들으면 만점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미친 새끼들이 어디 있어? 아니 결과적으로 만점 받을 수 있죠. 하지만 한국사만큼 만점을 확신하기 어려운 과목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항상 설명할 때 지난 5년, 6년, 7년 동안 내가 한결같이 이야기하잖아. 한국사는 9급은 95점, 그 다음에 7급은 85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는 게 맞다. 그래도 충분히 합격한다. 솔직히 우리 학교 후기, 우리 카페나 그 다음에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 합격 후기 많이 올라오죠? 내가 얼추 세보니까 올해만 350개 정도 올라온 것 같아. 올해만. 적게 올라온 건 아니죠.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 사람, 이 강사, 저 강사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검색해보시라고. 합격 후기, 합격 인증이 그나마 우리가 제일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7급은 확실히 우리가 제일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내가 쌤 콤팩트하게 수업하는 거 아니었어요? 7급 합격 후기가 우리가 그나마 제일 많아요. 왜? 얘네들이 현실적으로 알거든.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공부를 넓고 길게 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론 뼈대 세우고 문제 풀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다. 한국사는 그게 잘 봐봐요. 80점, 올해 9까지 9급 엄청 어려웠잖아. 난 심지어 65점 맞고 합격한 후기도 봤네. 대부분 올해 9까지 9급처럼 그렇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70점, 75점 맞고 다 합격합니다. 80점이 진짜 올해 9까지 9급 같은 경우는 깡패 점수야. 한국사에서만 10점 남긴 거라고. 근데 난이도 따라 달라지죠. 올해 서울시 9급처럼 얼토당토하게 쉬우면 어떡해? 올해 그 지방교행처럼 얼토당토하게 쉬우면 어떡해? 90점이 매국노야. 그럼 90점이 매국노야. 근데 야, 지방교행 졸라 쉬웠잖아. 내가 90점 맞은 새끼들 매국노라 그러잖아. 85점, 80점 맞고 지방교행을 붙었더라고. 다른 과목을 잘 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의 9급 컷은 졸라 낮단 말이야.
근데 무슨 뭐 쌤 딱 띡 전화해가지고 쌤 제가 한국사 만점이 목표인데 쌤 강의 들으면 만점 받을 수 있나요? 아, 이런 새끼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9급은 그냥 현실적으로 90점, 95점 맞아도 무조건 합격한다. 결과적으로 만점 받는 사람 수두룩하죠. 시험 쉬우면 만점 맞지. 어려우면 뭐야? 올해 9급처럼 그렇게 어려우면 70점, 75점 맞고도 합격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갑니다. 자, 계속하면 동남이 3번에 용호동 유적 같은 게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자, 이런 뭐라고? 여기 낚이지 말고 뭐 쌤 이번 기회에 외울까요? 그러지 말라고. 자꾸 범위 넓히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25번. 뭐 여러분 25번 문제도 그다지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연천 전곡리는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서울 암사동은 이제 신석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주 흔암리는 청동기시대 변홍사 흔적을 엿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강화 부근리는 어떻습니까? 강화도 부근리는 자, 여러분 거대한 고인돌. 이게 발견된 게 자, 얘가 이게 강화도 부근리에서 발견된 고인돌이죠.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발견된 고인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덮개돌만 170톤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 대충 이 문제가 법원직답게, 법원직은 좀 약간 수능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갑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돌을 갈아서 돌도끼를 만들었답니다. 자, 얘들아, 돌을 갈아서란 표현이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간돌도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간돌도끼, 돌을 갈았다는 표현은 최소한 구석기 시대는 쓸 수가 없는 표현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반달돌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반달돌칼은 돌칼이지만 어느 시대 문화다? 청동기 문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가능해요. 왜? 동그라미 3번은 가능하다고. 신석기 시대 이후로 이미 토기 문화가 등장하잖아. 지금 동그라미 3번이 뭐야?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었다는 게 이게 토기 아니야, 토기.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 이후에 이미 토기 문화가 등장하니까 동그라미 3번은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자, 여러분 쇠쟁기로 밭갈기. 강화도 부근리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란 말이야. 고인돌이. 쇠쟁기를 사용한 건 언제라고? 철기 시대 이후의 모습이지.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뭐 여기는 문제가 너무 쉬워서. 자, 근데 20쪽 한번 가보세요. 31번, 32번, 33번, 34번. 자, 여기는 확실히 좀 이 네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구석기, 신석기 문제도 틀릴 수 있다. 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네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31번. 자, 여러분. 31번은 동그라미 1번에 낚이지 않는 게 중요하죠. 돌날격지. 구석기 중후기가 되면 이 돌날격지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번 기회에 좀 봐두면 되겠구나. 근데 1, 2, 3, 4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끝까지. 자, 동그라미 2번에 양양 뭐 직영리 유적? 오,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조 안 했잖아요. 그래, 물론 강조 안 했어. 이것도 기출 지문이야. 이거 옛날에도 한두 번 정도 더 기출된 지문이야. 경찰에서만 한두 번쯤 기출된 지문이야. 자, 근데 끝까지 읽어보시라고. 동그라미 4번에 뭐가 문제가 있어? 덧띠토기, 검은간토기. 이거 언제야? 철기시대에 토기잖아. 맞지? 자, 일단 문제를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 선수. 탐구 자료를 안 준다. 100% 이건 말장난입니다. 알겠죠? 사료나 탐구 자료를 안 준다. 그냥 다이렉트로 물었다. 100% 이건 말장난입니다. 알겠죠? 문제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하죠. 내가 뭘 놓치고 있었나. 자, 근데 우리 공시의 세계는 이렇게 지금 31번처럼 확실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진짜 문제 자세히 안 읽으면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형평사가 경상도 진주인데 진해라고 나와 있어. 한 글자 차이잖아. 그보다 더 심하게 나온 기출문제는 뭐야? 경상도 진주인데 전주라고 나와 있어. 뭐 문왕 무왕 그 니은 받침 이건 중요한 말장난이잖아.
근데 전주, 진주 뭐 이런 무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탐구 자료 안 주면 이건 100% 말장난이야. 알겠죠? 문제 끝까지 잘 읽는 게 중요해. 자, 갑니다. 32번. 저는 이거 아름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천 늑도 유적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기출된 이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천 늑도 유적에서 뭐가 발견되고 뭐가 발견되고 다 알 수는 없죠. 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시라고. 동그라미 2번에.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 동삼동 펜총은 신석기 시대 유적지라고 알고 있는데 옆에 봤더니가 뭐라고 돼 있어? 주춧돌을 이용한 지상가옥. 이거 언제부터 나타난 거야? 그렇지, 청동기 시대 이후에 집자리에 주춧돌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잖아. 알겠죠? 이건 기출도 한 번, 두 번 정도 된 지문이잖아. 동그라미 3번은 뭐가 틀렸어? 흥수아이가 발견된 게 단양 수양계야? 청원 두루봉 동굴이잖아. 됐죠? 동그라미 4번에. 자, 울주 반구대. 야, 봐봐. 이게 울주 반구대 안각화야. 내가 10년 전부터 PPT, 이 PPT는 반드시 보여드리지. 이거 이미 우리 공시에도 한능검 수능은 여러 번 나왔고 우리 공시에도 이게 최소한 3, 4번 나왔어. 이거 산 쪽으로, 육지 쪽으로 뭐야? 산짐승, 들짐승이지. 바다 쪽으로 뭐야? 물고기나 고래 그림이지. 이게 뭐라고? 이게 울주 반구대 안각화야. 됐지? 그럼 지금 동그라미 4번에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그림. 이거 뭐야? 이게 고령의 장길이 안각화. 옛날에 우리가 뭡니까? 자, 양전동 알터바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저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나와. 저기 28쪽에 16번. 28쪽에 16번 이거 말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확, 아니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에 최소한 얘가 울주 반구대양, 자, 이게 울주 반구대양각하고 고령의 장길이 양각화를 장난쳤다는 것 정도는 아시겠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천 늑도 유적. 제가 이 사천 늑도 유적 자,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저는 두 번, 세 번 나올 거라고 보는 거야. 왜?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해줘. 여기서 낭낭토끼, 그 다음에 발량전. 자, 이런 발량전이 뭐야? 중국 화폐잖아. 그 다음에 낭낭토끼, 그 다음에 야요이토끼. 이런 것들이 사천 늑도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어. 그러면 이 사천 늑도 유적은 뭘 말해주는 거야? 아니, 발량전이 발견된다는 것은, 그렇죠, 진의 시황제가 만든 화폐니까 이게 철기시대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낭낭토끼, 그 다음에 중국의 중국 화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야요이토끼. 이게 발견된다는 것은 자, 고대 기원 전후 시기에, 자, 여기는 뭡니까? 이 사천 늑도라고 하는 게 여기 있잖아. 이게 고대 해상교역을 이렇게 연결된 이 고대 해상교역을 보여주는 유적지가 바로 이 사천 늑도 유적이거든. 이게 철기시대 유적지인데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철기시대 유적지는 엄밀히 그러면 딱 두 개밖에 없네. 창원 다월이 뭐가 발견됐어? 풋이 발견됐어. 이걸 통해서 뭡니까? 이미 철기시대 한반도 남부에, 자, 여러분 뭐라고? 식자층이나 지배층은 뭘 사용했을 거다? 이미 문자 생활을 했을 거다. 그 문자라고 하는 게 아마도 한자일 거다. 이걸 보여준 게 창원 다우리 유적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사천 늑도 유적은 뭐야? 발량전, 낭낭토기, 야요이토기 이런 게 발견되니까 뭐라고? 그렇죠. 이게 고대 해상교역의 그 거대한 띠를 보여주는 거지. 오케이, 말해? 저는 32번은 참 문제를 잘 낸 아름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건 활용될 수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33번. 자, 솔직히 33번이 뭐가 문제의 초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장난 치면 이거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 주목도끼. 이거는 뭡니까? 전기 구석기 유적지부터 자, 중기까지 뭐 쭉 등장해요. 근데 최소한 승배 찌르게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스메츠르겐은 뭐라고? 구석기 후기, 그 다음에 중석기 시대에 이 스메츠르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알겠죠? 스메츠르겐은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33번처럼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 만약에 앞으로 공시 공부를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사실 금방금방 보이죠. 아 새끼 여기다 장난쳐놨네. 졸라 유치하네. 그때 정도 되면 보이겠지만 지금 공부한 지 3, 4개월이 안 된 초시생들은 사실 이런 문제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34번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다룬 문제 중에 얘는 그나마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봐봐요. 동그라미 1번. 제천 전말동굴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새긴 코뿌리 뼈가 출토되었다. 이건 사실관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요거 우리 공시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한능검에는 한 번, 두 번 나왔지만 제가 수업시간에 10년 전부터 제가 우리 기본서에 내가 공시 시작할 때부터 우리 기본서에 실려 있었지만 저도 수업시간에는 그렇게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 기본서에 아, 읽기 자료로 나왔으니까 읽어봐라 라는 정도로 제가 부여 성공리 유적은 워낙 중요한 것이죠. 워낙 중요한 거 지금까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지만 성공리식 집터를 낸 것은 공시 역사상 얘가 처음이에요. 알겠죠? 동그라미 2번은 이번 기회에 알아둡니다. 자, 성공리식 집터가 상당히 특이한 그런 어떤 집터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저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흔히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수 내가 제일 이야기하는 거 제일 답답해하는 거 뭐야? 여러분들은 영어 높이 공부한단 말이야.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을 졸라게 그냥 애우는 과목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신석기 시대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같은 원시신앙이 등장하였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렇게 냈더니가 의외로 정말 많이 낚이더라는 거야. 왜? 애니미즘하고 샤머니즘, 토테미즘이지 뭔지 모르고 애웠거든. 지금 이거 동그라미 3번 지문 잘 봐봐요. 이게 애니미즘에 대한 설명이라고. 토테미즘이 아니라 애니미즘에 대한 설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자 그거 딱 내 설명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오, 와 진짜네. 와 진짜 정말 정교하게 장난쳐놨네. 문제 잘 낸 케이스입니다. 이거. 진짜네 보니까. 근데 현장에서 문제 풀 때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현장에서 정신없이 문제 풀 때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에 많이 낚이냐? 2번에 많이 낚입니다. 이 문제 동그라미 2번 답친 사람들이 3번 답친 사람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습니다. 낚입니다, 이런 문제. 알겠죠? 자, 솔직히 선사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35문제의 기출문제를 다뤄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문제는 자, 아까 딱 이 문제입니다. 딱 이 문제. 이 문제 말고는 없어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여러분들이 틀릴만한 문제는 솔직히 이 문제 말고는 없다. 갑니다. 이번에는 고조선과 초기 국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고조선 이제 봐봐요. 요즘에 이 고조선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근데 7급이나 9급이나 간에 요즘 고조선 문제 핵심 뭐라고? 우리 선수 뭐라고? B와 C를 구별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위만 왕조의 조선을 묻는 경우가 요즘에 대다수라고.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어떻습니까? 7급이나 9급이나 간에 이 위만 왕조의 멸망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본 사례가 있죠. 자, 여러분 갑니다.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간은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여기 B, 아니 여기 C. 위만 조선 물어보는 거죠, 위만 조선. 맞습니까? 그럼 한번 봐봐요. 자, 위만 조선을 물어보는 게 야 봐봐. 너희들 동그라미 1번. 부왕이 이어서 준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 부왕이 누구예요? 이 준왕 아버지야. 그러면 그냥 고조선이잖아. 그냥 고조선. 위만 조선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고조선이잖아. 맞지? 동그라미 2번에. 이건 뭐 황당한 얘기고. 동그라미 3번에. 이거 뭐예요?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거. 연나라 장수 진계의 친음으로 서쪽 변경 2000여리를 잃어버렸다. 위력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맞지? 이건 뭐야?
위만 조선이 성립되기 한 100년 전 일이란 말이야. 내가 수업 시간에 고조선 문제의 핵심은 B와 C입니다 라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에 표현되는 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3번 문제도 여러분 봐봐요.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1번 문제와 3번 문제는 형식만 다를 뿐 똑같은 문제 아니냐고. 위만조선 묻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위만조선은 여기. 자, 여러분 뭐라고? 중원국가인 한제국과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진, 그 다음에 오늘날의 강원도 지방에 있었던 예. 자, 이들이 교육하는 것을 막으면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중개무역으로 한동안 번영을 누렸죠. 맞습니까? 자, 1번, 3번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자, 얼마나 유치합니까? 야, 4번에 동그라미 2번 봐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야기했지. 이웃하고 있던 연나라 제후가 스스로 왕을 칭하자 조선의 제후도 뭘 칭했다고? 왕을 칭했다고. 그 다음에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여러 관직을 두었대.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상당한 정도의 통치 조직을 갖췄다는 거지. 상당한 정도의 어떤 관료 조직, 통치 조직을 갖춘 나라였다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지. 이거 전부 중국 사소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뭐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 조선 후가 왕을 칭했다는 기록이 있다. 졸라 유치하지 않냐? 이게 우리 공시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낚이지 말자 말이야. 오, 쌤. 제가 알기로는 산해경에 부여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해경에 고조선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까? 있죠. 산해경이라고 하는 중국 책에 베레벨 잡다한 게 다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1번 산해경 나왔다고 낚이지 말고 계속 전진하란 말이야. 끝까지 읽으면서 1, 2, 3, 4번 끝까지 읽고 제일 틀린 새끼를 조지란 말이야. 가장 문제 상황 속에서 자 가정을 해야 돼. 출제는 완벽하다. 너희들은 이 문제 혹시 복수정답 아니야? 이걸 문제 풀 때는 생각하면 안 돼. 아, 문제 자체는 완벽할 거다. 문제가 있다면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고사부가 자 이거 정답 10이 붙여줄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 문제가 완벽하다는 가정을 하고 이 문제 상황 속에서 1, 2, 3, 4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고르려고 해야지. 오, 혹시 이거 복수정답 아니야? 문제 풀 때는 그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살짝 오, 나는 야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산해경에 있었나? 씨발 고종은 계속 왜 이거 강조 안 했지? 다소 찝찝하지만 일단 전진하라고. 1, 2, 3, 4번 끝까지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동그라미 2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완전히 배치되지. 동그라미 1번에 산해경이란 이 단어가 약간 찝찝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정답 2번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문제 접근하는 거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합격 후기를 보시라고. 거기에서 이 이제 소위 이제 쌤의 수험 철학이나 그 다음에 문제 풀이 방법, 문제 접근법 이걸 다른 과목에도 적용을 했더니 제가 덕을 많이 봤어요 하는 문장들이 계속 나오고. 야, 그거 내가 시켰겠냐? 객관식 문제를 푸는 어떤 룰,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야, 여기는 시계가 없다. 내가 야, 지금 몇 분이냐? 오이씨. 아무튼 자 갑시다. 자 여러분 6번, 7번, 9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 봐봐요. 6번 갑니다. 자 여러분 6번과 9번에 지금 상당한 난이도가 붙어있죠? 자 드디어 뭡니까? 9번 만점방지용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만점방지용이에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정도면. 정답 선택지 두 개로 압축이 되는데 더 이상 압축이 쉽지 않아. 솔직히 6번 같은 거 못 풀면 제가 장담하건대 95점 안 나옵니다. 6번 같은 문제 틀리면 80점, 85점의 한계라고. 잘 봐봐. 역시 이거지. B와 C를 구별하는 거지. 왕 밑에 상대부 장군 등의 여러 관직을 두었다. 언제입니까? 이미 자 위만조선 성립 이전의 모습이야.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야 이때 만들어진 이 관직이
이때 만들어진 이 관직이 여기는 없었을까? 뭐 그분 여기보다 더 정교해졌겠지. 그렇지? 어쨌든 간에 이미 상대부 장군등의 관직을 거느린 건 이미 B 시기부터 그랬어. 기억 맞지? 그 다음에 니은 창해군. 내가 자 창해군 나도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거지. 옛날에 내가 창해군 나도 수업 안 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해군 모르겠으면 오 좀 생소하네? 일단 물음표 쳐. 디귿 봐봐 디귿. 이거 확실하지? 야 이거 봐봐 이거 확실하잖아 이게. 자 뭐라고? 철기문화의 본격적 수용. 중개무역으로 발전했다. 디귿 확실하잖아. 맞지? 그 다음에 리을. 야 요거는 언제 모습이야? 이건 A, B, C 중에서 어디야? A. 고조선이 성립할 때 이야기잖아. 자 여러분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창해군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서 합리적으로 정답 접근하면 몇 번밖에 없어. 기억과 디귿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죠? 자 여러분 창해군 언제 나와? 오씨 오씨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죠. 서파사건의 배경이 뭐라고. 내가 서브노트나 우리 기본서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렇죠. 그 자 예의 군장 남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28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내가 봤을 때 뻥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예의 군장 남녀가 자 여러분 당시에 뭡니까? 한에 투항을 하자. 한이 이 땅에다가 기원전 128년에 뭘 설치했다고? 창해군을 설치했단 말이야. 알겠죠?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당시에 고조선과 그러니까 위만조선과 자 여러분 한제국 사이에 외교 갈등이 여기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지. 그렇죠? 자 그러자 한이 한무제가 뭡니까? 서파라고 하는 사신을 보내서 자 당시 고조선의 왕이었던 누구? 우거왕. 위만의 손자인 이 우거왕을 압박을 했는데 자 외교적인 성과가 없이 돌아가게 되자 자 이러면 뭐라고? 배웅 나온 자 조선의 관리 장을 살해하고 돌아갔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 공로 서파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요동군 동부도의로 자 여러분 뭡니까? 임명이 되자 우리 고조선 측에서 어떻게 했다고? 이 서파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서파 사건이지. 알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기본서나 우리 서브노트에 아주 제가 꼼꼼하게 써놨을 거라고. 창해군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런 뭐라고? 요 서파 사건 바로 몇 년 전에 이 서파 사건의 원인 제공을 한 게 바로 이 창해군 설치란 말이야. 자 여러분 예의 군장 남녀가 한에 투항하자 한은 이 자리에다가 창해군을 설치했다. 기원전 얼마? 128년.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 자, 여러분 7번 문제 동그라미 1번에 낚이지 말고 자, 동그라미 1번 표현 좀 찜찜하죠? 오, 쌤. 위만이 조선인의 옷을 입고 왔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랑캐 복장이라고 했으니까 좀 찜찜하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동이족 옷, 그러니까 동이족 복장을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오랑캐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중국 적사서에 그렇게 기록돼 있지. 동그라미 1번 표현이 살짝 좀 찜찜하지만 2, 3, 4번 그래도 끝까지 읽어야지. 봤더니까 3번에 아주 중요한 말장난이 있네.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고조선의 임금 몇 명 알고 있어? 일단 단군 왕검이 세웠어. 쭉 나오다 잘 몰라. 여기에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비시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임금 둘 알고 있지. 누구? 부왕 그의 아들 누구? 준왕. 부왕의 아들인 준왕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미 왕위를 세습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준왕을 내쫓고 왕위인 자가 누구? 위만. 자, 그 다음에 위만 아들이 누군지 몰라.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 때 한의 공격으로 멸망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아는 고조선의 왕은 딱 우거왕, 위만, 준왕, 부왕, 단군 다섯이네. 다섯 명 말고는
당신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 자, 동그라미 3번에. 야, 이 말이 돼? 준앙하고 우강하고 말장난 쳤잖아. 그렇지? 동그라미 3번에 우가 왕이 아니라 어떻게 위만이 자기 손자를 죽이고 왕이 되나? 이 말이야 막걸리야. 우가 왕이 아니라 뭐라고? 준왕이지. 됐습니까? 아니 동그라미 문제 풀다 보면 동그라미 1번이 약간 찝찝할 수도 있지. 약간 찝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객관식 시험은 어떻게 한다? 문제 자체는 완벽할 것이다. 그럼 1, 2, 3, 4번 끝까지 읽고 제일 틀린 새끼를 조져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갑니다. 9번 문제.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만점 방지용 문제야. 이거는 이 스토리. 자, 뭐라고? 자, 기원전 128년에 자, 예의 군장 남녀가 한에 투항하자 한이 이 자리에다 뭘 설치한다? 장해군을 설치한다. 이것 때문에 한과 고조선 사이에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자,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라고? 섭파 사건이고 한의 무제는 이 섭파 사건을 문제 삼으면서 대군을 일으켰죠. 자, 고조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왕검성에서 1년 가까이 완강하게 저항을 했지만 결국 내분으로 자, 이런 뭐라고? 왕검성이 함락당하고 자, 고조선 멸망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은 조선의 옛 땅에다가 현덕군, 낙랑군 등의 네 개의 군과 여러 현을 두어서 조선의 옛 땅을 자, 가혹하게 지배를 했죠. 이 스토리.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빠른 건 뭐예요? 일단 니은이 제일 빠르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자, 디귿이 제일 늦죠. 자, 근데 문제는 그랬더니까 정답이 세 개나 남아. 더 압축이 안 돼. 결국 뭐야? 결국 방금 쌤이 이야기했던 이 스토리. 이 스토리를 상당히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정답 고르기 어렵다는 거죠. 스토리상으로 뭐가 먼저 나가야 돼? 리얼이 먼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리얼 때문에 뭐가 나오게 된 거야? 미음, 섭파 사건이 나오게 된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섭파 사건 때문에 한의 무제가 대대적으로 고주순을 침공했고 이것 때문에 뭡니까? 고주순이 멸망하게 되는 스토리. 오케이, 바리. 됐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9번을 사후적으로 보니까 이 문제가 이거 풀만한데 수혜면 왜 이걸 만점 방지용이라고 하지? 작년 경찰 2차 문제잖아. 이 정도면 진짜 우리 9급, 7급 세계에서 이 정도면 만점 방지용이라고. 근데 이 만점 방지용 문제가 7급, 9급 통틀어갖고 지난 5년이면 기출이 뭐야? 7급이 600문제, 9급이 990문제, 도합 1600문제잖아. 1600문제 중에서 이런 만점 방지용 문제가 토탈해 갖고 30문제가 안 돼. 이 난이도 4개짜리가 30문제가 안 된다고. 그 중에서 9급에 한 10문제 가까이 있어. 나머지 20문제는 다 7급 쪽에 있는 거고. 이 정도면 졸라 어려운 문제야. 알겠지? 자, 넘어간다. 자, 여러분 11번, 13번, 15번. 자, 여러분 11번 갑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의 부연은 자, 여러분 광개토왕의 손자인 아니 광개토왕의 증손자죠. 광개토왕 아들이 누구야? 장수왕. 자, 여러분 장수왕의 아들 조단은 왕이 못 됐죠. 왜? 아, 장수왕이 79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자, 장수왕 손자인 문자왕이 자, 왕이 되고 나서 이 문자왕 때 부여를 복속시킨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4번에다가 어떤 중요한 말장난 이건 보이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시의 절반은 무조건 말장난이다. 동그라미 4번에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뭐라고? 문자왕이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자, 요거 한번 보시자고요. 13번 문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이거 뭐야? 요 선비족. 요거 가지고 지금까지 말장난 친 거 보면 한 번은 음누라고. 한 번은 자, 여러분 뭐라고? 선비인데 한 번은 음누. 그럼 또 한 번은 뭐라고 말장난? 물길. 여러 번 말장난 쳤습니다. 자, 뭐라고? 선비족의 침입으로. 자, 여러분 3세기도 맞고 4세기도 맞다. 4세기 중엽에 자, 여러분 모용선비. 자, 이 모용선비의 침입으로 당시에 뭡니까? 부여의 왕이었던 현왕이 포로가 될 정도로 부여가 3세기, 4세기쯤에
선비족한테 탈탈탈 몇 번 틀립니다. 고구려도 틀렸지만 부여도 3세기, 4세기쯤에 이 선비족한테 여러 번 틀렸다고. 알겠죠? 선비족의 침입으로 약화되었다. 지금 13번에 동그라미 4번에 지금 뭡니까? 음누족이 아니라 뭐? 선비족으로 고쳐야 된다. 음누족이 아니라 선비족으로 고쳐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15번. 자, 여러분 15번은 이거는 뭡니까? 약간 좀 추론 문제입니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난이도 중이라고 붙여놨잖아.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나라가 고구려인지 못 뽑아준 사람 없죠? 근데 동그라미 1번. 고국천왕이 죽자. 자, 이런 말하고 왕빈 우씨가 왕의 동생인 상산왕과 결합한 것은 고구려에서 형사치수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이야기지만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 선생님이 이 관나부인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 공시에만 두 번, 세 번 나왔죠. 7급에도 나왔고 우리 9급에도 나왔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은 우리가 확실히 고구려인지를 알아요. 자, 동그라미 2번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올해 기본서를 개정하면서 요걸 넣어놨습니다. 요건 한영우 선생님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 요 지문이 나와요. 자, 여러분 뭐라고? 우리 고구려 재상 중에서 명림답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을파소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림답부. 자, 여러분 고국천왕 이후로 자, 여러분 뭐라고? 고국천왕 이후로 고구려에서는 명림시에서 자, 명림시에서 왕비족이 배출되는 관행이 있었다. 그냥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세요. 이 문제는 동그라미 1번, 3번은 고구려인지를 알겠어. 근데 2번하고 4번 살짝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그나마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김씨가 들어갔으니까 고구려는 아니겠지. 세상에 고구려에 김씨가 어디 있어? 자, 김씨가 들어가면 어디야? 신라죠. 신라나 가야겠지. 이 사람이 누구 동생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그 김음돌. 신문왕 때 김음돌 반란 사건 나올 때 그 김음돌의 동생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데도 공을 세운 뭐 이 사람은 이제 젊어서 죽었죠. 전사를 했고 이 사람 동생인 김음돌은 나중에 이제 반란 사건에 연루됐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번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자 우리 선수 많이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뭡니까? 1년에 공개된 기출문제가 325문제가 있는데 7급 9급 통틀어서 이렇게 약간 초점이 애매한 문제가 1년에 한 두어 문제씩 나온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15번 같은 문제가 7급에는 좀 나오는데 경찰이나 9급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약간 추론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 이게 뭐라고? 이게 고령의 장길이 안각하라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안각하는 일단 청동기 시대로 보죠. 청동기 시대로 보는데 요즘에 학계에서 약간 자 울산 방구대 안각하는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이 16번 문제는 약간 문제를 자연스럽게 낸 건 아니에요. 고령의 장길이 안각하나 그 다음 울산의 반구대 안각하는 요즘에 조심스럽게 신석기까지 요즘에 대부분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문제는 교과서 관점에 의해서 자 이런 암각하는 청동기 시대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냥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9번. 자 19번 보시면 자 무천, 책화 그 다음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 지낸다. 자 요거는 사부님 고향인 강원도 쪽에 있었던 옛 초기 국가. 자 뭐죠? 동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정답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동해는 뭐라고? 읍군 삼로 후. 알겠죠? 자 그다음 옥조는 뭐라고? 거수나 삼로. 자 이런 군장이 자기 읍락 자기 부족을 다스리는 그런 뭡니까?
자, 쉽게 말하면 연맹체 국가로 보기엔 좀 어렵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고, 자, 여러분 동그라미 4번 같은 거, 요거 우리 공시에 처음 나온 표현이죠. 이런 표현에 어떻게 하라고? 낚이지 말란 말이야. 이런 데 낚이지 말란 말이야. 그냥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세요. 사만에서 편두풍습이 있었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이 문제 나오고 나서 뭐 이 편두풍습이 누구 교재에 있었냐는 둥 없었냐는 둥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게 우리 한심한 우리 공시 이 노량진 공시너들의 어떤 세계야. 동그라미 4번 몰라도 정답 푸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 알겠죠? 동그라미 4번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낚이지 말란 말이야. 나머지 선택지에서 알고 있는 것에서 정답을 압축시키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갑니다. 자, 23번과 25번이 되겠습니다. 23번에 가를 받으니까 자,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자, 이거는 어디죠? 흰옷을 숭상한다. 자, 이건 이제 부여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뭡니까? 자, 부여는 부여의 별종이다, 이 나라는. 자, 부여의 별종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뭘 떠올리죠? 고구려를 떠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는 부여, 나는 고구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3번이 정답이 똑 떨어집니다. 왜? 아니, 자, 동그라미 1번에 민면을 잊은 어느 나라 거? 옥죠. 동그라미 2번에 자, 소도가 있었던 나라는 어디? 사만.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단궁, 과하마, 반어피 어디? 동해. 됐죠? 그래서 자, 23번 문제는 자, 23번 문제를 내가 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별것 아닌데 왜 난이도 중이라고 했냐? 보통 자, 부여에서 흰옷을 숭상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자주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 그냥 사료에 나오는 거지 자주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살짝 어려운 건 맞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5번. 자, 여러분 25번 틀리면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는 뭐? 부여죠, 부여?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쌤, 고구려도 일책십이법 아닙니까? 이게 꼭 부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답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뭘 준 거야? 삼국지 위서동이전에 사료를 그대로 준 거지. 이렇게 사료를 그대로 줬으면 이게 뭐라는 거야? 이 나라는 부여야. 이 비슷한 특징이 고구려에도 있지만 이 나라는 그냥 부여야. 알겠지?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귀신을 섬겨.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사만의 자, 여러분 재정분리사의 모습이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쉽게 정답이 니은 디귿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억. 상가나 고추가라고 하는 대가가 자, 어디죠? 고구려지. 그 다음에 리을에 동이 땅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오곡은 북성한데 오가가 나지 않는다. 어디입니까? 부여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오, 졸라 쉬운데 이거 이거 강의를 들어야 되나? 대단원 1만 그렇습니다. 대단원 1만 그렇습니다. 저 뒤에 그냥 무지막지하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여러분 뭐 오줌보가 터지더라도 잠깐 참으세요. 대단원 1 끝나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8번, 29번 이건 간단해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 형식이 이게 지랄 맞잖아. 개수 고른 문제는 누구나가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개수 고른 문제를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요령은 아닌 새끼를 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28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 이거는 부여가 아니라 어디? 옥저죠. 맞습니까? 니은 잘 보세요. 수렵사의 전통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12월에 제천 행사를 하는 이게 뭐예요? 부여의 연거죠. 맞습니까? 디귿은 뭐예요? 소를 죽여 그 급으로 기륭을 점치는 풍속. 우제전법이 있었다. 어디? 부여죠. 족족족 좀 다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리을이 제일 치사빤사하게 말장난을 쳤죠. 자, 여러분 말모피 주옥은 어디의 특산물? 부여. 그 다음 동해는 뭡니까? 단궁, 과하마, 반어피. 맞죠? 그 다음에 미음은 뭐예요?
미움 맞죠? 사마는 자 세력이 큰 군장을 신지, 그 다음에 세력이 작은 군장을 읍차라고 불렀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계가 맞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차분히 접근해보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 형식 때문에 다 누구나가 이 개속으로 오는 문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9번. 29번의 기억은 뭐가 틀렸어요? 옥전은 지금 현재 제천행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없다? 없다. 무천은 어디? 옥저가 아니라 동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뭡니까? 마가 우가 구가 저가는 어디? 부여. 그 다음에 디귿은 철이 많이 생산되는 건 진안이 아니라 어디? 변안. 됐죠? 그 다음에 리을은 뭡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는 어디? 고구려죠. 그 다음에 미음. 자, 요거는 뭐 동해에서 뭡니까? 조계원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자, 그 다음에 책화라고 해서 자, 음락이나 부족의 경, 남의 부족이나 남의 음락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다. 만약에 침범을 하면 어떻게 했다? 소나 말로 변상을 했다. 됐죠? 자, 여러분 28번, 29번 어떻습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 형식 때문에 살짝 좀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갑니다. 30번. 자, 뭐 30번은 가는 어디입니까? 부여. 나는 어디? 옥저의 가족 공동무덤. 골장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뭡니까? 동해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만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자 여러분 제가 여기는 이 엿자형집터 철자형집터 이게 발견되고 있는 건 오늘날에 어디? 강원도 지방. 사부님 고향인 강원도 지방에 이 엿자형집터 철자형집터가 나오는데 이건 옛 초기 국가인 누구와 관련이 있다? 동해와 관련이 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이 자 초시생들 중에서도 오늘 지금 1단원 풀면서 막 자신감 만땅하시는 분들 착각입니다. 대단원 1만 그냥 졸라 쉬운 거야. 근데 대단원 1도 봤더니까 아까 고주선 문제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묵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9급에서도 오, 야 9급에서도 이런 묵직한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구나.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1년에 두세 문제 나옵니다. 1년에 두세 문제.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2번. 32번. 33번, 34번. 자, 솔직히 32번 문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죠. 왜? 다른 건 다 좋아요. 다른 건 여러분들이 진입 판단을 다 할 수 있어. 니은 때문이야. 니은 형광펜으로 새키를 해놓으세요. 저는 솔직히 이 문제 좀 약간 출제를 좀 거시기 하겠다고 생각해요. 자, 보통 1세기 이후에 왕을 이미 칭했다는 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부여로 알고 있죠. 맞습니까? 부여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나오고 나서 우리도 검색해보니까 자 여러분 당시에 뭡니까? 중국 측 기록에 고구려 3대 대무신앙이 사신을 보내서 자 여러분 뭡니까? 왕을 칭한 것을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중국 문헌에 고구려가 이미 왕을 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서 아 이게 사실 이 니은은 이거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서 어거지로 문제를 만든 거거든. 사실 이 32번 문제는 그냥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고구려도 부여뿐만 아니라 고구려도 이미 1세기경에 왕을 칭했구나. 3대 대무신앙이 왕을 칭했다는 것을 중국 측 사서에 우리 측 사서는 없죠. 중국 측 사서에 이걸 뒤늦게 알았다는 표현이 한 줄 딱 나와요. 한 줄. 근데 이 출제 이렇게 출제하면 좀 거시기 한 거죠. 요 니은 빼놓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진입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3번. 이거 내가 왜 난이도 조금 있다고 봤을까요? 가를 보세요. 가는 어디? 고구려의 제가해이죠. 나는 뭡니까? 이 나 때문에 제가 이걸 난이도 중하라고 본 거예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발해입니다. 발해. 이 나라는 신라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 그다음 풍속은 고구려와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아닌 거죠. 고구려 이 나라는 남쪽으로 신라와 여기서 말하는 신라가 사실은 통일신라였던 거죠. 그 다음에
고구려와 풍속이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발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발해라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다는 뭡니까? 17관 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신라. 그 다음에 라는 8시족의 대성이 있었는데 사시, 연시, 협시 이거 어디입니까? 백제의 팔성귀족을 말하는 거죠. 백제의 팔성귀족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인데 저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 이 문제를 제가 왜 난이도 중하라고 저는 봤냐. 나, 다, 라에서 나에서 특히 발해를 뽑아주는 거, 다에서 아주 작은 힌트 17등급 가지고 신라를 뽑아주는 거, 그 다음에 라에서 8시족 자 팔성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백지를 뽑아주는 거, 저는 요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난이도 중하라고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34번은 특별한 거 없죠. 동그라미 2번은 옥저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고구려죠. 고구려의 서옥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봐봐요. 이거 이 표현 맞습니다. 자, 여러분 목지국의 군장이 마한왕 또는 진왕이라 불리면서 마한 또는 뭡니까? 사만 전체의 자, 이런 뭐라고? 영도자가 되었죠. 요 표현, 동그라미 4번 표현 맞습니다. 사만 중에서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으며 마한의 여러 소국 중에서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사만 전체를 대표했다. 알겠죠? 동그라미 4번 표현 이번 기회에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제가 대단원 1, 70문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아까 봤죠? 자, 봤더니까 경찰 기출에 나왔던 두 문제 정도 고주성 관련 문제, 그 다음 초기 국가 관련 문제 한 두 문제 정도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